6월 2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27일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은 개관 9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원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9년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인구도 많은데 단 한 개의 시각장애인복지관뿐이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은 저희 경기도 남부 쪽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하나 더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랍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에 시각장애인 복지관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직원들은 동료의 장점을 찾아내 시상을 하는 훈훈한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상식을 준비하고 수상하는 직원들을 축하해주는 모습입니다. 로비에 꾸며진 포토존은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이웃사랑 바자회는 지역 주민과 함께해 참여한 모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이렇게 집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바자회 할 때는 시간을 내서 와서 제가 필요한 거 사가서 또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는데, 지금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사회복지관 됐으면 좋겠고요. 9주년도 너무 축하드려요.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경기 지역 제가 시각장애인 가정의 밑반찬 지원 사업으로 사용됩니다. 경기도 내 시각장애인이 빛이 되어주기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지역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머리에 꽃을 얹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소녀. 점토 특유의 투박함과 부드러움, 정겨움이 교차합니다. 흙을 빚어 재탄생시키는 테라코타 작가로 알려진 조미엽 작가의 초대전이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 나의 바람, 너의 미소를 주제로 오는 6월 19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저의 모토가 어차피 부는 바람, 웃으면서 맞이하련다가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나의 바람, 너의 미소로 정했습니다. 테라는 점토를 의미하고 코타는 굽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테라코타 작업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작품이 과연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고비를 넘기고 넘겨야지만 이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항상 저는 이 작품을 하는 동안은 꼭 인생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테라코타는 가마와 흙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날씨에 영향도 많이 받는 작업으로 수많은 인내심을 가져야만 비로소 완성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화나 모든 방면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미술 활동이나 그의 모든 미술에 관련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조미엽 작가가 오랜 기다림 끝에 빚어낸 사람들의 표정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희망과 행복이 잔뜩 묻어납니다. 아름다운 미소와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아낸 작품 속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네 마음속에 잔잔히 스며들어 친근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윤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